이스라엘에서 최대 규모의 반정부 시위가 열렸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발발한 뒤 최대 규모입니다. 분노한 시민 10만여 명이 네타냐후 총리의 퇴진을 요구했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이스라엘 의회 앞이 인파로 가득합니다. 격해진 시위대는 경찰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고 도로에 불을 붙이고 드러눕기도 합니다. 현지 시간 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10만여 명이 모여 네타냐후 총리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인질도 데려오지 못하고 6개월째 하마스와 전쟁을 끝내지 못하는 정부에 불만을 표출한 겁니다. What I'm doing here is trying to change the government because this government is a complete and utter failure. 하마스와의 전쟁 이후 최대 규모의 반정부 시위가 열렸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전쟁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도 포로들이 하마스 내부가 분열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최근 며칠간 하마스 고위급 체포에 큰 진전이 있었다고 자평했습니다. 당초 이집트에서 재개하려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협상은 오늘 하마스의 불참으로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